자, 이 얘기 조금 해볼까요, 시청자 여러분? 연일 저희가, 제가 아마 어제 이거, 저기, 뉴스 전해드리면서 마무리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이 논란은 당분간 불가피하게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렇게 멘트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, 역시나 논란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. 아, 이 앵커가 저 얘기하는구나. 아마 감 잡으신 분 계실 거예요. 자, 김 기자 무슨 얘기일까요? 네, 그 청와대가요,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으니 좀 조사해 달라라는 국민 청원을 국가 인권위에게 전달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것을 또 다시 청와대에 반송됐다 이런 의혹이 있었잖아요. 그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봅시다. 어떻게 된 거예요? 일단 청와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. 지난 7일에 인권위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. 우리가 이 전달 형식으로 이 청와대 청원을 협조 공문으로 인권위 보냈는데요. 9일에 또다시 별도로 또다시 공문 한 번 더 보내게 됩니다. 이때는 실무자가 예비로 이제 국민청원을 인권위로 이첩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공문을 보내게 되는데요. 이 공문은 좀 실수로 보낸 거라서 폐기한 것이다 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. 예. 그런데 실수라고는 하지만 청와대가 발표까지 한 이 내용 두 차례나 발송이 됐다는 점은 조금 이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말이에요. 청와대가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. 그 과정을. 7일 날 한번 보낸 거는 오케이, 맞아요. 그때 인권위에 그 국민청원, 조국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습니다. 좀 조사가 필요합니다. 국민청원이 이제 들어왔고, 그 국민청원을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토스 형식으로 보낸 거잖아요. 그 7일 날 보낸 건 오케이, 맞아요. 근데 9일 날 청와대가 또 보냈다는 거예요, 인권위원회에. 그때는요, 저 의미심장한 표현이 하나 들어가죠. 또 보냈다는 저 부분은 이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.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의 이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같은 내용의 공문을 또 한 번 보낸 거예요. 두 번 보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청와대가 아, 저 우리 9일날 보낸 거는 실수니까 그거 우리 빨리 폐기합시다. 그래서 인권이랑 오케이 말이 맞아서 일단은 9일 공문은 폐기가 됐다는 거예요. 실수라고는 하는데 두 차례나 발송을 했다? 의아스럽다. 그리고 폐기됐다는 두 번째 공문은 이첩이라는 표현이 담겼다? 이거 뭐지? 어떻게 보세요? 예.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제 인권위를 압박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어요. 그러니까 예. 이거 빨리 조사하세요. 그 얘기를 지금 한 거나 다름없다. 예.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공식적으로는 그런 거고. 그럼 왜 그랬을까? 왜 그랬을까? 그러니까 이 조국 전 장관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. 저는 조국 전 장관의 인권을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오히려. 예.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뭐 징계 얘기도 뭐 나오고 최근에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런 거하고 연관 지어서 윤 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압박수단의 하나로 이걸 동원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렇습니까? 궁극적으로 예.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청원이 들어오면 뭐 그걸 이제 그 해당 기관에 이제 넘기고 뭐 그런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. 예, 예. 그런데 좀 신중할 필요도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이게 안 그래도 좀 온 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기도 하고 네. 그러니까 만약에 인권 침해가 실제로 있었다면 조국 전 장관이 법률을 모르는 분도 아니고 변호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경심 교수도 뭐 이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. 당사자가 직접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인권위에다가 뭐 문제 제기를 하면 되잖아요. 조사해 달라고. 예, 예. 예, 청와대가 굳이 안 나서도 될 일을 이렇게 나서서 하는 거는 뭐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,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인권위 논란 좀 짚어드렸습니다. 어쨌든 청와대는 또 7일 날 어쨌든 공문 한번 간 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유효합니다. 그거 자체는 또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인권위가 청와대 공문 접수한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도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. 청와대는 7일 공문은 유효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인권위는 어쨌든 뭐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만약에 인권위가 오케이 청와대 청원 통해서 들어온 거 조사에 착수한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면 제가 어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란은 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.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? 자, 시간이 벌써 4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주제입니다.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